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3월 13일 카우보이 비밥 대형 묶음 상품이 나왔었죠. 해당 스킨들의 특별한 효과들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킨을 장착할 때 특별 효과음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스피겔 캐서디, 에드 솜브라, 제트 블랙 마우가, 페이 발렌타인 애쉬 모두 똑같은 효과음이 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인게임에서의 효과음 변화인데요. 킬을 할 때 효과음이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궁극기로 킬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효과음이 나오고요. 이렇게 애쉬로 킬을 해도 똑같이 킬 효과음이 나고요. 밥으로 킬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효과음이 납니다. 당연히 선브라로 킬해도 똑같이 효과음이 나고요. 마우가로 킬을 해도 똑같이 효과음이 나는 모습입니다. 카우보이 비밥 대형 묶음 상품은 56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따로 구매하면 각각 2500코인에 구매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식, 현재 무기 스킨은 라인하르트, 메르시, 리퍼의 경화강 무기 스킨만이 나와있죠. 그런데 영웅 갤러리를 둘러보니 솔더 76과 정크렛의 무기 스킨 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로스 무에르토스라는 이름의 무기 스킨이 나왔는데요. 가끔 상점에서 획득 가능이라고 쓰여있어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멋있긴 하네요. 솔더 무기 스킨의 모습이고요. 정크렛 무기 스킨의 모습이 입니다. 경화강 무기 스킨처럼 효과음도 변한다면 많은 유저들이 탐낼만한 무기 스킨이 아닌가 싶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디벨로퍼 업데이트 히어로 릴리스 미스틱스 앤 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예약되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3월 20일 새벽 1시에 영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10시즌에 출시될 신규 영웅과 신화 스킨 그리고 그 외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 같은데요. 이 역시 공개되는 대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3월 19일 새벽 빠른 대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난번 더 빠른 대전에 이어 하나 받고 하나 덜하는 빠른 대전 모드가 나왔는데요. 팀당 같은 영웅을 2명까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 딱 24시간 동안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간단히 한판 해보겠습니다. 우리 팀 힐러 하는 거 따라해야겠다. 오케이, 쌍키리코. 아, 이솔저 이리코 갑니다. 키리코 2명은 진짜 정신없겠다. 어, 손브라 씨. 우리가 너무 유리하죠? 아닌가? 어그로 흘리고 디바펑. 막 순보가 하도 여러 개 있어서 정신없죠? 어, 정화의 방울 두 개 쓸걸? 부적 10개씩 날라감. 근데 이게 키리코의 장점이죠? 뒤에 갔다가 바로 앞에 어? 망했는데요? 잡았죠? 어, 쌍 키리코 좋은데요? 뭔가 나한테 와줄 거란 믿음이 있어. 같은 키리코니까. 봐봐, 키리코 따라와줘. 너무 좋아, 키워. 어, 뭐야, 손보라. 나이스. 언제든 내 뒤에 키리코가 있다. 쌍 키리코. 너 누가 순보 있는지, 누가 정화의 방울 있는지 모르지. 갑자기 3대1 됨. 1대1 하다가. 어, 쟤 버그 걸린데? 야마트라 팔 왜 저래? 어, 불쌍해. 지난번 빠른 대전 리메이크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어진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빠른 대전 해보면서 옛날의 향수도 살짝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엔터다잉 하우스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서 끝나면 또 만나요. 아, 유바.